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더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협력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 초석이 될 법안입니다. 우리 당 김윤 의원님께서 오랜 시간 숙고하시며 무려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오랫동안 해오신 끝에 성안된 법안입니다. 향후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중첩성과 새로운 업무가 개발될 때마다,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직역 간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연대하고 양보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원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병원 노동자들 보건의료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업무 조정위원회 설치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어느덧 5개월째 돌입했습니다. 의정 갈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헌신하는 병원의 보건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 인력이 환자를 중심에 두고 각자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 지원의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는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의료기관부터 지역사회까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적인 협력의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가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상호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 범위 유권 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영역별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비정합적 요소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직능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상호협력하며 제공하는 현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건의료 현장을 협력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